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쁘게 하십니다. 기쁘신가요? 좀 흥분되네요.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아서 다 좋았는데 주 안에 우리 하나?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그죠? 주님이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해요. 그죠? 우리를 통해 하실 일.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건데 하나님이 이게 저번 주 설교가 되게 어렵다고 해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로 사는 거예요. 네? 저 지원자매가 지원자매로 사는 거예요. 지원자매답게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거, 지원이로서 하고 싶은 거, 그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이지, 나는 없고 예수님만 계셔라 라고 하는 개념의 그것들은 무슨 말이냐면 저번 주에 얘기죠. 그게 겉사람, 그러니까 나의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아니면 이럴 때 좋고 하는 그 나를 정리한 그 겉사람이 하고 있는 그 행태, 생각, 마음, 그 겉사람은 죽고 지금 내 영이 성령 안에 있어 있는 거구나. 내 영이 성령을 바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그 영, 나의 영을 통해서 하고 싶은 그 속사람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 지금 세상에 살았던 거랑 그런 거에 연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답게 예비한 대로 이렇게 이쁜 거 좋은 거 해놓은 거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자꾸 부풀어 올라와서 그렇게 사라지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다른 거지. 그게 저번 주에 속사람하고 겉사람 얘기를 했다가 이게 되게 어렵게 다가가시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했어요. 모르겠다고. 그래서 우리 여기 청년부 자매 몇 분 불러놓고 저번 주 설교만 가지고 한 3시간 반 정도를 부가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좀 이해하는 것 같아서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따로 있으면서 한 분이신 것 같이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성경 안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고 겉사람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해놓지 않는 그거에는 겉사람과 딱 보면 알아요. 겉사람을 마음으로 한 건지 속사람을 마음으로 한 건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나는 죽고 하나님만 계시길 원하는 그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져서 오는 그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그 행태에서 저번 주 설교, 그렇죠? 저번 주 설교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거였고 그렇게 되는 그 구절 안에서 이 인생,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의 이 잠시 이 환난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안에 더 거하게 하는 그걸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지금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거, 힘든 거,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있을 때 그것은 이 인생의 고난은 별게 아니고 죽으면 나중에 거기 천국 가면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그 중한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걸 얘기한 거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그 겉사람이
자꾸 후패하고 속사람이 커지면 지금 여기서 겪은 이 환난이 겉사람을 벗는데 역할을 해준다고. 속사람을 깨우치면 그걸 벗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럼 나 이 속사람적인 그 생각? 그 개념 안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등한시하던 이거를 깨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서 저번 주부터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죠. 기도할 때 우리가 환상 안에서도 아니면 뭐 우리가 뭐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뭐 기도하다가 충분히 어떤 환자나 누구 기도해 줄 때 그 감동이 아 이 사람이 이제 살았을 것 같아. 아니면 이 사람이 이 병에서 놓였을 것 같아. 이렇게 할 때 그 기도가 충분히 됐으면 내가 그 기도한 그 믿음 안에 거기서 본 거 안에 그 마음 안에 머물러서 넌 예수 이름으로 나아노라 이렇게 선포해주든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도 자기 다한 다음에 이렇게 선포를 해. 했는데 얘 아토피는 안 난 거지. 저번 주 설명한 게 그거잖아. 안 났지만 선포해. 그리고 이 사람이 암 환자야? 그리고 아주 되게 중요해? 그런데 기도 나는 오늘 충분히 그렇게 했어 하고서 이 사람이 왠지 하나님이 이제 낫게 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 그리고 저번 주에 얘기한 것 같이 이미 정해져 있는 내용도 있잖아. 물어볼 필요 없는 거. 하나님은 이 사람이 암에 걸리는 걸 원치 않거든. 암에서 있기를 원치 않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랬는데 각자의 기도는 아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기도 충분히 나는 할 때 오늘 할 분량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난 거라고 마음이 들어오면 예수 이름 났습니다 그러고 그리고 그 아토피 아직 안 난 걸 보고 이 현실적인 어떤 내용들을 보고 그걸 보고서 또 마음이 움츠러서 아 내가 났다고 했는데 안 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보이는 것에 또 잡히는 거라고. 그러면 또 마음이 실추되잖아. 그 마음의 의심을 가는 거잖아. 마음의 개념은 속사람이라고 보면 돼. 그 속사람 안에서 거기까지 기도했냐고. 내 영으로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면서도 뭔가 막 기도할 때 오는 감동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왔을 때 그렇게 기도하고 그럼 그걸로 선포하고 끝내라고. 그냥 제 생각에는 이제 아예 여기 선교 안을 세상 사람들이나 기독교 단체에서 봤을 땐 뭐 그냥 쟤네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된 거는 제가 책임질 테니까 넌 다 나왔다 이렇게 선포해주고 끝내세요. 그리고 그 내 마음을 해치지 마. 각자 기도한 마음을 해치지 마. 저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기도 받던 사람들이 그거 해치지 마. 그냥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당연히 하나님이 이 사람이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원하는 건데 여기까지 기도했으면 그냥 그걸로 머물라고. 그리고 그 현실을 봤을 때 안 고쳐졌다 뭐 이거 했다 이런 걸 보지 말라고.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라 했잖아. 보이지 않는 것을 갖고 기도했는데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 땅에서 맺는데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고쳐질지어다 이거 뭐 괜찮아질지어다는데 그 연상 안에서는 막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내 마음 안에 부풀고 확신이 정말 이게 메이는 게 보였어. 그러면 선포하는 거야. 내 입으로 오늘 그렇게 찬양이 또 나오잖아. 내 입으로 내 입으로 선포하는 거야. 입으로 너는 매였다 놓였다 묶였다 뭐 본 내용을 선포를 해. 근데 이 땅에서 아직 안 나타났잖아. 안 나타난 거는 이거는 지금 보이는 것들의 사정이고 근데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말미암았다고 했잖아요. 더 높은 차원들을 얘기하는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기도를 하면 이 내용이 나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무 저번 주 이해를 못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할 때까지 계속 얘기하겠다. 계속 얘기를 하더라도 끝이 없을 것 같은 얘기지만 만약 꿈을 꿨어요. 제가 이 비유를 꼭 해주기로 했는데 꿈을 꿨는데 엄마가 죽은 거야. 엄마가 죽었는데 내 마음 안에서는 우리 엄마가 마음 안에서 죽었더니 꿈을 깼더니 마음이 막 울적하고 슬프고 우리 엄마가 죽어서 꿈에서 그렇게 막 울었는데 막 슬프고 막 하지.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할 때 영적으로는 그 높은 차원에서의 개념은 나한테 전혀 영향이 없는 게 아니고 이 마음 안에 우울함이 생겼잖아요. 슬픔이 생겼잖아요. 그죠?
만약에 꿈에서 내가 도둑질하면 이 현실 안에서도 도둑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막 망설이다가 남의 거를 도둑질했다든지 하면. 그러면 일어나서 기분 찝찝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꿈 놓은 거 좋은 꿈은 좋은 꿈대로 하나님 그렇게 그게 하나님 주신 거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그냥 어쨌거나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쁜 꿈을 꾸면 아 그거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도둑질을 했네요. 예수 이름으로 이 도둑의 영들아 나가라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엄마 안 편찮으시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엄마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또 방언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현실 안에서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 자리 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자리를 못 잡고 벗겨진다고요. 그것들이 자꾸 쌓이면 내가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우울증 환자가 되고 힘들어지는 거죠. 가위 눌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맨날 가위 눌리니까 뭔가가 문제가 생겨요. 잠자는 것 같지도 않고 피곤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되게 이 삶 가운데 안에서도 영향을 그런 것들이 눌린 그 내용들이 영향을 끼쳐서 사람이 계속 눌려있을 확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왜 그거는 꿈에 마치 생각하면 귀신들한테 눌린 거니까 현실에서는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괜히 그냥 평상시에 모든 사람들이나 어떤 공간 안에서 주눅 더 많이 드는 사람 눈치 많이 보는 사람으로 될 확률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에 있는 것들을 기도를 해서 쫓으라고 했죠. 자 그랬는데 요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른 차원 이 높은 차원 안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차원에 있는 것들이 보이는 것에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내가 막 두려워 내가 힘들어 내가 어려워 하면 그게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게 내 마음에 영향을 끼쳐서 그게 계속 문이 열려서 나를 계속 내 현실 세계 안에서 깔딱깔딱 된다고. 이맘때 그러면 나 또 감기 걸리면 어떡하지? 나 매 이맘 뭐 환절기에 감기가 자주 걸리는데 이거를 내가 생각해주면 이 생각은 보이지 않는 거죠. 생각해주면 그 일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 일들이 열리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열리는 쪽을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고 싶은 쪽, 나에게 예비하신 쪽으로 열고 싶으면 속사람의 영역에서 그냥 겉사람이 하는 생각,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죠. 우리가 육신화됨에 120수까지밖에 120년 안에 들어왔잖아. 이제 120년 정도밖에 많이 살아봐야 못 사는 거다라고 이제 그게 육신화된 거다라고 근데 그 육신화된 이 겉사람의 생각이 우리 안에 주도적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선택해 줘야 될 건 나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올 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속한 자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게 깨달은 거잖아. 이제 아, 나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가는구나. 근데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잖아.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랬을 때 이 속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내 속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 속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내용이 보여지면 그 속사람이 보여지는 그 가슴 안에 마음 내 마음이 그게 뭐냐면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잖아. 평안.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게 평안이라고. 내 마음이 평안한가 보시면 돼요. 평안하지 않은 내용들이잖아. 불안불안하잖아. 에? 불안불안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한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에? 왠지 도박을 하면서도 불안불안하잖아. 에? 그럼 이게 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닌 거지. 이 일 자체가 이 도박이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예비하신 그건 아닌 줄 알고 하라고. 겉사람이 하고 있는데 다시 그 겉사람이 하는 일을 아래라고. 겉사람은 지금 나 겉사람도 나고 속사람도 난데 그 나의 개념에서 나의 주도권은 나는 이제 속사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속한 속사람을 선택하는 거니까 그 내가 뭉뚱그려서 얘기할 때 아 제가 오늘 또 이 도박판에 들어와 있어요. 도박을 또 하고 있네요. 그렇지만 하나님 뭐 정말 하는데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서 못 끊겠어요. 오늘도 좀 따게 해주세요.
기도해. 기도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점점 그 문들을 열어서 내가 그것이 좋아서 아직 못 끊고 있지만 내가 선택한 영역이 지금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한테 아뢰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겉사람을 못 이겨서 지금 아직 하고 있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도 내가 공고한 자라고 말하잖아. 이 육신으로는 사망의 법을 섬긴다고. 자기도 알아요. 겉사람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육신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내 선택이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믿고 지금 이제 내 마음이 그렇게 불안불안불안한 거 아니고 만약에 주식을 한다. 주식을 하는데 이게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불안불안한 게 아니고 쿨하거든. 근데 막 불안불안하고 올라갈까 내려갈까 뭐 이게 막 힘들고 막 어렵고 하는 사람은 그거가 겉사람이 하고 있는 주식이죠. 속사람이 하고 있을 땐 편안해. 그럼 여러분이 주식은 도박 아니고 나쁜 거 아니라고 하니까 그걸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에 불안불안한 사람은 갈 길이 아닌 거고 후자에 있는 사람은 해도 되고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그렇게 비교하면 편하겠어요? 그 모든 거를 자꾸 아래라고 하는 거는 아래는 중에 그 문들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그 시간이나 공간들이 하나님께로 열려서 내가 이쪽으로 옮겨지는 거거든. 내가 점점 더 이게 왠지 별로 이제 도박도 돈을 따도 재미없고 이러면 괜히 속만 상하고 그러니까 이거 좀 멀리하게 되네 이렇게 하고 이거 그냥 별로네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오기도 하는데 또 모르게 이 발은 계속 그 도박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사망의 법을 섬긴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 뜻이에요. 누구나 지금 다 그런 거예요. 뭐가 그러냐면 신앙이 그래요. 신앙도 여러분이 그러고 있는 게 너무 많고 지금 속사람 안에서 또 하나 예를 들면 속사람이 어떻게 표현해 주면 좋을까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그 내용 안에 들어가려면 먼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꿈? 지금 좀 전에 꿈 얘기를 했잖아요. 꿈같이 우리가 그 속사람 안에 하나님 영역 안에서 이제 생각해내는 것들이 이 현실 세계에 미치는 그 영향들을 알고 자꾸 그쪽에서 속하는 그 형태를 선택해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나의 주도, 나의 주체, 이제 나는 주도권이 만약 영혼육이 있다고 보면 그 혼에 속한 겉사람 말고 그 겉사람도 나예요. 그 영에 속한 속사람이 나 이제 주도권을 잡기를 원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겉사람이 본인이 이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원래 잘하고 있는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만약에 도박을 했어. 도박을 했으면 내 속사람이 이제 내가 하나님 쪽에 속해서 생각하기로 했잖아. 이제 결단을 한 거잖아. 그럼 내 속사람이 이러는 거지. 오늘 또 도박을 했네요. 도박판을 이걸 뿌리치지 못했네요. 이거 너무 재밌어요. 이거 너무 재밌어갖고 이걸 뿌리치질 못했어요. 할 때 이 아래는 마음에는 이게 잘못된 건지 알아. 속사람으로. 잘못된 건지 아는데 그게 속사람으로서 아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온 사람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뭐 세상 밖에 하나님 제대로 그리고 뭐 하나님에 대한 내가 사모함들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받을 만한 그릇도 없을 거고 받아서도 안 될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 거냐면 그렇게 할 때 그 속사람이 아뢸 때 죄 짓는 마음은 없어야 돼요. 그게 잘못된 거라고 시인하고 그냥 아뢰는 거예요. 아유 그거 또 도박을 했어요. 그게 좋아가지고 또 했네요. 이러면서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한테 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 나를 정죄하거나 막 이걸로 막 너무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그런 죄를 졌음에도 이렇게 아를 때 마음이 평안하면 속사람의 영역으로 더 많이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영역 안으로 가면 이게 자꾸 고쳐져요. 그 이게 아닌 거는 아니까 속사람의 영역에서 자꾸 알게 해주시니까 그래 그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해서 그래 그거는 너도 알다시피 그게 좀 그게 아니잖니? 이 마음들이 자꾸 나한테 수긍이 가서 겉사람한테까지 계속 흘러나가요. 그래 이거 뭐 이게 뭐라고 어? 당장 한 달 뒤에 부르실지 1년 뒤에 부르실지도 모르고 하는데 어, 이 시간에 가족 얼굴들이라도 좀 더 보고 어? 뭐 재밌는 거 뭐 좀 마음 안에 흡족한 거 건설적인 거 기쁜 거 이런 거라도 좀 더 하고 뭐 하나님이 나한테 예비해 주셨을 만한 그런 거 조금 더 즐기다 가지 뭐하러 이러고 있지? 하는 생각이 겉사람에게까지 이렇게 물들어 가면 그 부분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화돼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겉사람화돼 있는 그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쉬운 얘기는 아니고 다른 항목별로 다 있어요. 근데 이거 항목별로 하나하나 점점 속사람 쪽으로 가게 되는 거 에?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기도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방언하잖아요. 제가 리가라움 샴마시 카라가라 하잖아요. 하는데 내가 지금 방언하는 사람들은 다 아시죠? 내가 이 방언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머리로 막 생각하고 이번엔 이렇게 말해야지 라고 해서 입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게 방언하시는 분? 없잖아. 방언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나오고 있잖아. 근데 방언이 누가 한다고 했어요? 내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 영이 기도하고 있잖아. 내 영이 이 마음, 혼, 생각, 이 마음과 생각을 거치지 않고 무슨 말을 할까 생각을 거치지 않고 내 영이 성령 안에 있는 내 영이 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그 내 영이 성령 안에서 이것도 내 영이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쩔 경우에는 내 영이 무인도에 갇히면 내 영이 영적 DNA는 있어가지고 뭔가를 조물주를 막 찾는다고 창조주를 찾다가 잘못 뜻 걸리면 어 그 축구공한테 친구라 그러고 나중에 축구공한테 저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모두 온 세계 모든 그 사람 안에 그 영들이 들어있어서 뭔가를 찾아나가는 그 내용 안에서 내 영이 잘못된 우상 아니면 그 신들 귀신들을 섬기게 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내 영이 지금 적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신다고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로 시인하고 그 지금 성령을 받았잖아요. 지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방언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성령 안에 있는 내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방언하고 있잖아. 이 겉사람이 하는 거를 관여하지 않고 속사람이 바로 방언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로 방언 많이 하라고 하는 게 그 얘기죠. 근데 겉사람은 자꾸 계산을 하잖아. 제가 기도할 때 얼만큼 멍청한 기도를 하는지 얘기해 줄게요. 제가 요새 장로님 편찮으셔서 제가 기도할 때 병든 자에게 손을 쥐는 나라, 병든 자에게 손을 쥐는 나라, 병든 자에게 손을 쥐는 나라 하면서 계속 내 속사람으로 이 병든 자에게 손을 쥐는 나으리라 이거를 이거가 돼서 이 사람이 났으면 좋겠어서 막 되네요. 근데 이게 막 병든 자에게 손을 쥐는 나라, 병든 자에게 손을 쥐는 나라 해서 막 이게 쌓여가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나아가 이게 꽉 차갖고 이 밑 말의 선포가 꽉 차갖고 이 사람이 낫는 게 아니에요. 뭘로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다가 내 영에 그 속사람에 속한 영에 이게 스파크가 나면 이게 부어지면 이 사람이 날 거라는 거를 믿고 자꾸 외우고 있는 거예요. 마치 주문 같을지 모르지만 답답한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들이 다 맞지만 말씀이 맞으면 병든 자에게 손을 쥔즉 나으리라 이거 할 필요 없거든. 그 성령 안에서 내 영에 내 속사람에게 부어졌으면 내가 그냥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아야지 내가 뭐하러 그 말을 하고 있어. 그죠? 내가 완전히 먹어졌으면 그건 나와야 되는 거잖아. 이 사람이 나아야지. 더 답답한 건 어쩔 땐 낫고 어쩔 때 안 낫고 하는 것 때문에 나도 답답해요. 모든 사람이 와서 병 고쳐진 거 아니잖아. 그걸 자꾸 이제 더
나눠야겠다. 이게 뭐 혼자만의 비밀도 아니고. 근데 헷갈리더라도 이 개념들을 좀 알게 되시면 이 중에 저보다 먼저 어느 분야에 먼저 달려가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우리가 전체 다 같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그 개념 안에선 더 출중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선교 안에 더 좋은 일들이 많지 않을까? 그리고 더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 해서 지금 그 내용들을 풀어놓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가리키는 자들이 많대.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다 저렇다고 가리키는 그 번지르르하게 가리키는 자들이 많은데 그거를 교만이라고 얘기하더라. 그 많은데 내가 이제 가서 살펴볼 건데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그러거든요. 뭐 기도했는데 한 명도 낳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되지? 말에만 있는 거죠. 말에만 있다고 해야 되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데 진리를 알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야 돼요. 나를 자유케 해야 되는데 진리를 알았더니 무슨 짓을 하냐면 진리를 아는 내 겉사람이 오 진리를 알아버렸어. 오 진리를 알았더니 이거 오 이게 진리였구나 하고 진리 그리고 막 자기가 자유하려고 노력해. 그게는 아니라고. 진리를 알면 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야. 그 말씀이 병든 자에게 소원진증 나으리라는 그 말씀이 그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부어져서 그게 풀어지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안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기본적으로 그 믿고 나갈 때에 누려야 되는 것들과 그리고 기도하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했을 때 나타나야 되는 것들은 강구하겠지만 사실상 하나님 안에 내가 속사람의 그 영역 안에서 자꾸 제대로 거해지는 것들이 느껴지고 알게 되는 사람들은 구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내 사정을 더 잘 아는지 알거든. 그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입히셨다고 하잖아. 근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라고 하시잖아. 하물며 우리가 모르겠어. 우리 다 그 드레핀 꽃들도 다 입히셨는데 우리의 사정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모를 것 같아서 구구절절히 조목조목 이렇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겉사람들의 그것들이 그 신앙이라고요. 겉사람들이 가고 있는 신앙. 우리는 1차적으로는 이게 과거에도 이런 얘기한 적인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 셋 하고 지금 옆에 하나님 아버지 앉아서 지금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은 거야. 뭐 맛집에서 밥을 먹었어. 하여튼 뭐 좋은 걸 먹었는데 먼저 일어나시면서 나가시면서 야 나는 먼저 나가니까 너희들은 천천히 먹고 와라 하시면서 나가시면서 계산을 하고 나가신다고 하면서 계산을 먼저 하고 나가신다고 하면서 나가셨어. 나가시면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영수증을 이렇게 주신 거지. 계산했다. 했는데 우리 셋이서 무슨 짓을 하냐면 일단 영수증을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 첫 번째. 그리고 또 무슨 그런 과정에 뭘 하고 있냐면 그런 건 무시하고 야 그래도 아버지 혼자서 계산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우리도 나갈 때 각자 계산하자. 이건 더 이상하지 않아? 더 이상하잖아. 근데 신앙생활을 다 그렇게 하고 있어. 예수님이 결제했다잖아. 그리고 영수증 줬잖아. 그런데 내가 아파? 내가 힘들어? 내가 뭔가 잔여된 범죄 안에 안 있는 행태에 들어가 있어? 나의 상황이? 나의 어려움이? 그럼 들이밀어 그 영수증. 그럼 이 피값은? 지금 놀리고 있는 그놈들 그 어둠들 그 사단들한테 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우리 아빠가 다 결제했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냐고. 이걸 할 수 있어야지. 근데 이것마저도 안 되면, 영수증 드림일지 모르면 아빠가 다 계산했다던데요 하고 삐쭉삐쭉 밀어보기라도 해야지. 그 나쁜 지인이 그 거짓말하는 거짓말의 형이라고 하죠. 이 거짓말하는 놈이 아니야 니네 아빠가 계산 안 하고 왔어 하면 막 우리 셋이서 계속 마음 어려운 거지. 야 아빠가 계산 안 하고 야 지갑 꺼내봐 지갑 꺼내. 마음 어렵지.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도 가끔 가가지고 그 걔네들한테 그럼 제가 접시라도 닦고 갈까요? 이럴 거야? 왜 이래? 왜 이러냐고요? 답답해 나도. 그런데 능력으로 보셔진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맞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이 진리를 알고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는데도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야 되는데 그 진리만 알았지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어? 가뭄에 콩나듯이 나타나니까 저도 미쳐요. 그런데 누군가 이 안에서 이 말을 들어서 어느 부분에 하나씩 깨치고 나는 사람이 있으면, 아, 그게 뭔지는 알겠다고. 알았는데 나도 안 나타나서 답답한데 알았으니까 얘기해 주는 거고, 진리를 아는 내가 나를 자유케 하지 못해. 진리를 알았는데 지금 이걸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했으면, 그럼 나 이제부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거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그냥 풀리는 거지. 그 안 사실이 나를 풀어버린다고. 그거 아 그렇겠구나 라고 알았을 때 내가 점점 도박하고 싶은 마음이 희석되고, 그 겉사람이 하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어 왜 나같이 재미없지? 그리고 같이 도박하는 애들이 왜 저렇게 짜증나지? 이런 것들이 보이고, 아유 저런 애들이랑 이거 돈 몇 푼 달라고 이 짓 할 바에 내가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시고, 어? 모른다고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맨날 가슴 두근두근 그리고 조금 조마조마하고 밤에 잠도 안 올 바에는 내가 주식 안 한다. 안 하겠지. 주식이 나쁜 거 아니라고 했죠? 민주주의의 꽃인데. 이 답답함들이 있어요. 어? 이 지금 아까 그 찬양 안에 모든 말이 다 들어가서 오늘은 설교할 필요 없고 그냥 찬양만 할까? 뭐 이런 무슨 생각도. 주 안에 우리 하나라잖아요. 더 쉽게 얘기하는 건 주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인지 저번 주에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냥 쉽게 이 비유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헷갈려 하니까, 요한이가 게임을 좋아해요. 그래서 요한이가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할 때 온 정신을 쏟아가지고 막 게임을 하죠. 요한이가 막 게임을 한다고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하다가 엄마가 야 밥 먹어야지 라고 하면 게임을 하다가도 잠깐 보면서 알아서 엄마 좀만 기다려 이렇게 할 수 있지, 그죠? 그런데 이 게임을 여기다가 정신을 넣지 않고, 이 게임 안에다가 정신을 넣지 않고 대충 그냥 이렇게 하면 이게 게임이 돼? 안 되잖아. 정신을 넣어야 되잖아. 그리고 게임이 끝났어. 게임이 끝나면 정신이 돌아왔다고 하죠. 정신이 돌아와서 이제 밥도 먹고 이제 다 오늘 할 일을 해야겠네 라고 하는 게 돌아온 거죠. 예. 네. 여러분이 지금 그 하나님 안에 있다가, 하나님이 이만큼 큰 개념이면 하나님 안에 있던 내가, 그 정신이, 그 무언가가 지금 여기 들어왔어요. 각자 안에 들어왔어요. 지금 게임을 하고 있다고. 게임을 하고 이 게임 다 마치면 다시 돌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라는 게 다시 돌아가는데, 요한이가 쏟았던 정신이 다시 돌아가는데, 어? 그 정신이 돌아왔다 치면 걔, 그 게임하고 있던 것도 요한이고, 정신, 그죠? 요한이고, 돌아갔는데도 요한이잖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왔는데도 우린 거고, 우리가 돌아가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인 거야. 우리가 그래서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교회를 얘기할 때, 뭐, 다리가 팔도로 넌 왜 이러냐 말하고, 이런 구절들 아시죠? 그게 그런데 다 합히면 그 사람인 거잖아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라고 하죠. 우리가 몸된 성전 얘기할 때, 어떻게 팔이 다리 보고 너는 왜 그런 것도 못 짚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각자의 필요들이 있으면 이 한 부분에서 결국은, 그런데 뭐야? 이걸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해요? 나. 근데 여기 머리 된 부분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신다고 하잖아.
그리고 또 하나 확장해서 나면 이 교회에도 이 성전에도 머리 된다고 하시잖아. 근데 나도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나의 머리 되시잖아. 그죠? 그런데 합해보면 그게 나잖아. 그 나라는 개념이 하나님이 머리 되셨으니까 그게 하나님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단이죠. 결국 나는 하나님이잖아.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서로 사랑해라 했는데 요새는 좀 더 편해. 왜 이렇게 누구 기도해 주다 보면 아직 내가 뭐 밖에 다른 사람들은 기도 못 해준 사람은 허는 수 없지만 기도해 주다 보니까 어이 가면 얘가 하나네? 얘가 나네? 이런 생각이 든 거. 하나님 안에 우리가 다 하나잖아. 이 생각을 하니까 얘 당연히 이뻐라 해야지. 얘가 잘 됐으면 좋겠지. 올라가면 다 하나님 안에 하나인 건데. 어? 이 개념. 이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이제 저번 주에 그 속사람하고 겉사람에 대한 개념들이 조금은 더 쓰나요? 더 어려워졌나요? 이 속사람의 영역들이 또 다음 주에도 나오고 다음 주에도 계속 나와요. 이거를 좀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내 영이 성령 안에서 그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시간이 없지만 원래 찬송가 보다가 본문 말씀을 하려고 했던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로마서 10장입니다. 253페이지 신약성경 253페이지 10장 2절, 3절, 4절 제가 읽을게요. 운동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대. 그 이야기가 바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데 뭘 올바로 몰랐냐면 그 진리를 알아가는 순간 그 내용들을 알아가는 순간 그 내용대로 내가 하려고 했어. 열심히 있었어. 그렇게 하면 자유하게 되는 건지 알고. 근데 그 아는 게 나를 자유하는 건데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올 때 이제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아 이렇구나 해서 뭔가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더 잘하는 형태가 된 거죠. 그걸 알아가면서 내가 부러지고 편해지고 병든 자에게 손 얹는 나였는데 말할 필요도 없고 손 얹었는데 낫고 이래야 되는데 매번 말해야 되고 저도 힘들어요. 나도 뭐 완벽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알았으니까 뭐가 잘못돼가고 있는지를 알았으니까 잘못 알았다니까 이 부분을 잘못하고 있다고 열심으로 해놓고 근데 이거에 마음 걸린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저기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막 열심으로 뭐 하다가 그 하셨던 분들도 이 구절을 그렇게 본 적은 없어. 왜냐하면 위 구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냥 이거 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수님 안 믿으니까 하는 얘기구나 하고 그냥 이거는 자기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했지. 그러나 제가 볼 땐 여러분 중에도 상당수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아직도 성경대로 맞춰서 율법을 맞췄대잖아. 근데 그 율법대로 뭘 잘해보려고 해. 성경 안에 있으면 내가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지는 거야. 그리고 내가 욕하고 싶지 않은 거야. 성경 안에 야 친구들끼리 욕하지 마라가 어딨어. 근데 자꾸 건드리셔갖고 내 영을. 그래서 친구들하고 욕을 하는데 마음이 비릿비릿하잖아. 그거를 그 하나님을 거기에 속해 있는 나를 선택하는 거 그러면
자꾸 내가 도박판에서 비릿비릿해. 엉뚱한 거 하고 있을 때 내 마음에 비릿비릿함이 오는데 그걸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결제 다 하셨다잖아. 정장은 없다고. 가서 아유 또 마음은 비릿한데 발은 거기 가 있었어요. 엉덩이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러다 보면 겉사람이 아래는지 속사람이 아래는지도 모르지만 진리를 안 가는데 그 내용이 그 안에 이르게 하시는 거라고. 어렵지 않죠? 아직도 어려워. 그 겉사람이 99%야. 이 나머지 1%를 맡겨서 1%, 2% 하려고 하니까 이게 하는 거지. 모든 신앙생활 안에 다 헛선질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이스라엘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도 그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면 구원 받는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의를 이루는 방법은 다른 거예요. 뭐냐면, 아유, 그 도박판에서 그 좀 비릿비릿한데 그래도 아유, 그걸 몸이 안 따라줘서 안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의라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그 마음 친구들한테 말을 했는데 욕을 했는데 그 비릿비릿한 그 하면서도 아 그래도 나 친구들이 욕 안 하면 저렇게 욕 잘하던 친구가 왜 갑자기 무슨 일이 있나 할까봐 제가 얼마나 욕한 게 달라고 기도를 했었게요. 그래도 이 말하는 이 마음이 의라고. 웃기잖아. 그 비릿비릿해서 욕이 잘 안 나오면 욕하면서 마음 이상해서 턱턱 막혀서 나 왜 이러지? 나 욕 진짜 잘했는데 왜 욕을 이렇게 할 때마다 마음도 어렵고 버벅대지? 맛깔나게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은 다 알았거든. 저 친구들을 다 전도할 때까지는 욕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친구들을 할 때까지 이거 아니 이렇게 말하는 이 마음도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이게 내가 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마음까지도 이미 거기에 속해 있는 나로 얘기하고 있잖아. 그리고 그걸 원하고 있는 거잖아. 택하세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를 원하는 거면 속사람의 개념들을 더 세우시고 내가 내 마누라한테 왜 화를 내겠어? 내가 왜 가족들한테 우왕 죽이겠어? 겉사람이거든. 그러면 또 아유 또 그랬네요. 하지만 정죄는 하지 마. 왜냐하면 죄는 있는데 날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라고. 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지금 육신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하고 있지만 이 속사람의 영역에서 볼 때는 이걸 이렇게 의인이니까 아유 또 그랬네요. 아유 저 좀 어떻게 좀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내일 또 화내는 거야. 그리고 또 아래는 거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속사람이 내 속사람이 점점점 그 분야들을 없애면서 없애지면 가정이 점점 형통해지는 거야. 아니 왜 마누라가 아픈지 애새끼가 왜 안 풀리는지 이유를 잘 모르는 거야. 이렇게 하면 풀리는 거야. 아직 난 다 안 고쳐졌는데도 그 어떤 행위적으로 완전하게 이제 화도 안 내고 욕도 안 하고 우왕죽이지 않고 막 확폭발하고 이런 게 아직 끊어지지 않았는데도 이 성령 안에 이속한 이 속사람의 영역들을 알면 이걸로 내가 선택을 하고 나가서 아랠 때 이미 은 거야. 그것 때문에 더 잘못되거나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에? 그 행위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고. 나타난 행위로 그 속사람 안에서 된 내 선택이 이제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걸 부어주세요 라고 하면 풀어지는 거죠. 너무 하고 싶은 얘기 많네. 이거 내가 3시간 반 동안 한 얘기가 이거 봐봐. 큰일 났네. 이거를 나눠서 그러니까 제일 나쁜 놈은 하나님하고 벽을 두는 놈이에요. 이걸 확실하게 해줄게요. 어떤 놈이냐면 죄라고 생각하는 놈, 그 놈이 사단이고 그거 두려움, 마음 안에 두려움, 꺼리는 거, 그 두려움이 사단이에요. 그 벽 때문에 하나님 안에 속사람이 더 감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정죄감,
그 정죄감 말이에요. 죄는 져도 돼. 그 정죄감을 풀고 하나님한테 못 들어오는 그거를 버리셔야 돼. 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걱정, 근심, 우려, 염려하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이 겉사람의 영역이라고. 자꾸 기도하는 중에 평안해져야지 내가 이 땅에서도 풀리고 내 가족이 풀리고 다 풀리는 거예요. 에? 죽은 아들 붙잡고 계속 슬픈 거, 에? 그거 겉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인데 어떻게 안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 뭐지? 그 그 찬송가 뭐지?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이 평안해. 그 내 영혼이 평안해. 그 그 곡이 어떻게 나왔냐면 갑자기 자녀들을 다 잃고 배를 타고 가던 딸들이 배에서 이렇게 침몰해서 영국 해협에서 수장이 된 거예요. 수장이 됐는데 그 스페포드? 그 스페포드라는 그 분이 그 이제 살아남은 아내를 데리러 가다가 그 해협에서 선장이 말을 한 거예요. 여기가 그 사고 난 해협이라고 했더니 우리 유람선 그 침몰한 그런 거죠. 거기서 막 오열하고 울면서 하나님한테 막 오열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평안이 일부러 한 게 그 강권함. 그래서 그 주옥 같은 찬양이 나온 거예요. 평안. 근데 겉사람으로 계속 붙들고 맨날 또 생각하면 슬프고 어렵고 저도 아직 슬퍼요. 그렇지만 그거 아니고 평안해야 된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너에게 주고자 하는 거는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그 평안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주세요. 그 생각이 날 때도 또 하나님. 왜? 그래야 내가 얼마 이 땅 안에서 더 있지 못지만 이 땅 안에서 더 잘 하나님의 자녀로 잘 누리다가 그곳에 가면 다 만나죠. 그죠? 아, 할 말 너무 많네. 줄여야 됩니다. 자, 오늘 마음 안에 울림이 있었고 성경이 내 영 안에 울림을 주셨으면 그걸로 된 겁니다. 그걸로 또 성경 구절구절을 볼 때 또 다른 각도로 보게 되시고 더 먹어지시고 자꾸 본인들 업그레이드 되는 건데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치중하시고 두려움 없어야 되고 죄책감, 그놈 사단입니다. 그리고 겉사람이 나쁜 놈이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건데 속사람이 겉사람을 자꾸 건사해줘야 돼. 그러니까 속사람을 자꾸 주력으로 나타나게 하려고 선택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노력하실 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아래라고 한 거예요. 아래다 보면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하나님 안에 그 문을 여는 거잖아요. 그 영역을. 뭘 할 때도 좋은 건 좋은 거들 아 이거 너무 맛있어요 하고 도박을 하다가 돈이 잘 따지면 아유 오늘 하나님 끝발 잘 붙네요 이렇게 해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끌고 가시겠지.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주식도 그렇고. 아, 기도합니다.